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그 레몬에이드 해서 드실 수 있도록요, 레몬 생강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먼지부터 좀 씻어낸 다음에요, 야채 과일 전용 수세미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씻어주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좀 넣을 거거든요. 여기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베이킹소다 있죠? 식소다가 베이킹소다 같은 겁니다. 마트에 파는 식소다. 빨래할 때 넣는 거 아니고요, 식용소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담가 놓겠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 이유는 이게 아마 왁스 발라서 열탕 처리가 됐거나 열 처리가 되었다면 왁스가 깊게 스며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이려면 아무래도 뜨거운 물에 타서 이렇게 담가 놓는 게 잘 녹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식을 때까지,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는 야채 전용 수세미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뽀독뽀독 씻어도 돼요. 전 오늘 이게 껍질을 쓸 게 아니고 안에 그 레몬 즙만 짜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씻겠습니다. 제가 만지는 동안만 손에 안 묻어나면 된다 싶어서 이렇게 씻는 겁니다. 생강과 레몬 즙으로만 오늘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즙으로 해놓으면 좋은 점은 부어먹기 너무 좋아서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요. 자, 그리고 저는 생강이 좀 쌀 때 냉동시켜 놨던 거거든요. 이거는 믹서기에 달아서 즙을 낼 건데요, 이렇게 작게 잘라서 얼려놨기 때문에요. 믹서기에 돌아갈 만큼만 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야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몬은 즙을 내야 되는데요, 반을 잘라서 레몬 즙 내는 거 하나하나 좀 귀찮지만 이렇게 일일이 즙을 내겠습니다. 즙을 내면서 씨는 빼주고요. 채에 걸르면은 그 가육도 그냥 다 걸러지니까 가능하면은 거르지 말고 스푼으로 씨만 이렇게 골라내겠습니다. 모아놓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가육을 안 버리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안 나오는 부분은 스푼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됩니다. 씨는 빼주고. 자,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스푼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번거롭더라도 옮겨서요. 씨만 골라내고 가육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다 먹는 부분이니까요. 즙으로만 만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아서 주스병 깨끗하게 씻어놓은 건데요, 여기 아담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소독은 못합니다. 그냥 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말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레몬 자체가 살균 소독되니까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레몬즙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요, 병에다 부어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속살도 그냥 걸르지 않고요, 그대로 덩어리째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생강을요, 살짝 좀 녹였거든요. 살짝 녹인 거를 넣는데요, 한 물을 좀 넣어야 돌아가거든요. 종이컵 한 컵 정도 물을 넣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게 이 물도 같이 계산해서 설탕을 넣으면 되거든요. 요 건더기는요, 이렇게 뭉쳐서 냉동실에 좀 넣어놨다가요, 김치 담을 때 넣으면은 괜찮습니다. 아, 생강즙과 레몬즙을 이렇게 섞은 거를요, 이렇게 병을 두 군데 나눴습니다. 이게 색이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쁜 색이 나오려면 흰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레몬즙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농도가 이게 진해서 이렇게 냉장고 넣어두면 이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보관이 안 되거든요. 꿀을 자 이렇게 나머지 병만큼 채워 넣겠습니다. 여기도 뚜껑을 덮고요. 여기는 밑에 이게 꿀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자, 레몬 생강차 만들면 돼요. 바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됐습니다. 자, 이거는 꿀이 들어간 것. 자, 이거는 설탕이 들어간 것. 색깔이 좀 틀리죠? 물을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시원하고, 아, 정말 단맛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맛있습니다.
꿀 들어간 레몬 생강 청입니다. 날씨 추울 때 따뜻한 레몬차. 겨울에 이거 감기 예방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새콤 달콤해요. 시원하다. 싸고 남은 요 찌끄러기는 있죠.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요. 김치 담거나 뭐 고기 절육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